우리 한의과대학은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도 유일의 한의과대학입니다. 생명건강산업의 허브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원주에서 1차 의료의 중추로서 국민보건을 담당할 한의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한의과대학은 1987년 교육부 인가를 받아 1988년 1기 신입생이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1,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상지한의 동문들은 현재 본교 및 타 대학의 교수, 병원이나 한의원의 임상의, 공중보건 한의사, 군의관,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해외 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원격 의료, AI 진료 등이 등장하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인 역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한의과대학은 역량 중심의 교육 목표를 재설정하여 한의학과 의과학 지식을 고루 닦아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공헌하며 소통하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은 1992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100병상으로 확장을 하고 유능한 임상 교수님들을 많이 충원하였습니다. 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인정을 받은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대학 부속 한방병원입니다. 최근에는 통합암센터, 안면질환센터, 여성청소년센터를 추가로 오픈하였고 의한 협진시범기관 및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 지정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속 한방병원은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충청북도까지 아우르는 한의학 진료의 최선봉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의대 학생의 임상 수련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 목표는 생명 존중 정신, 선인상의 한의학 원리, 과학 및 동서의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질병의 진단 치료와 예방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과 한의학 역량을 겸비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총 4가지의 졸업 역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지식. 의과학과 한의학 지식을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의사를 양성합니다. 둘째, 진료 역량. 1차 의료에 있어서 충분한 진료 능력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합니다. 셋째, 소통. 환자, 보호자, 의료인, 그리고 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한의사를 양성합니다. 넷째, 전문성.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심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한의사를 양성합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한의학과 의과학의 지식을 고루 갖춘 실력 있는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으로 오세요. 예과 때는 한의학과에 진입하기 전 기초가 되는 과학 과목, 한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본과에 올라가면서 한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본초학, 해부학, 진단학과 같은 기초 과목과 한의학 관련 과목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예과 2년을 거치면 본과 수업을 듣는 데는 무리가 없답니다. 12개 한의대 중에 10개 정도가 지방에 위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서울과 가깝기도 하고 원주라는 큰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 주변에 번화가가 많아서 좋습니다. 또한 한의학과는 다른 학과처럼 방학의 취업 걱정으로 스펙 쌓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같은 학번 친구들과 매일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같은 동네 옆집에 살기 때문에 그냥 대학 친구가 아니라 고등학교 친구와 같은 동기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한 학년이 60명 정원으로 6학년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인원이 적어 서로 잘 알고 선후배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 학과 동아리 위주로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기, 선후배 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신입생, 복학생들도 학교 적응하는 데 쉽고 분위기가 자유롭습니다. 학교 활동으로는 학기 중에는 수업과 학과 동아리 위주이고 방학 때에는 동아리별로 4박 5일 의료봉사를 다닙니다. 수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의학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학문이고 배울수록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한의사 하는 직업도 정말 매력적이고 메리트도 많은 직업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